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New Document를 클릭하여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Number of Pages는 1, F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A4로 설정하고 Orientation에서 가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Margins에서 탑은 15mm, 버튼 역시 15mm, 레프트 15mm, 라이트 15mm로 각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해서 새 도큐멘트 파일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안내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준선을 끌어와서 가장 왼쪽 상단이 0, 0이 되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툴로 왼쪽 상단을 확대하고 기준선을 클릭해서 각각 교차 지점에 0으로부터 3mm 지점에 기준선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확한 기준선 위치가 힘들면 위쪽에 안내선 위쪽에 패널에 3을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의 기준선이 오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서도 정확한 3mm 지점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윈도우 화면으로 맞춘 후 이제는 오른쪽 하단을 선택해서 역시 3mm씩 뺀 만큼 기준선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눈금자에서 꺼내서 177 지점, 다시 한번 왼쪽에서 꺼내서 264 지점에 각각 기준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다시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맞춘 후 이제는 재단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 툴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이의 세로 안내선과 실제 크기 안내선을 경계 부분에 수직으로 드래그해서 5mm의 기준선을 만듭니다. 이때 역시 정확한 5mm를 맞추기 위해 위쪽 옵션 바에서 5로 입력해서 정확한 5mm의 재단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은 후 다시 한번 라인 툴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수평으로 5mm 길이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역시 5를 입력해서 정확한 5mm의 재단선을 만들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역시 정확한 위치에 다음과 같이 가져다 놓습니다. 다음과 같이 재단선이 정확한 위치에 올 수 있도록 5mm 크기의 재단선을 만들도록 합니다. 재단선이 모두 만들어지면 셀렉션 툴로 두 개를 함께 선택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다음 위치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은 후 90도로 회전하고 다시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모서리에 재단선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재단선 작업이 끝나면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해서 포토샵에서 작업한 01.jpg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실제 크기 안내선에 정확히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이때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기 위해 레퍼런스 포인트는 가장 왼쪽 상단이 선택되도록 하고 X는 0, Y는 0,
W는 267, H는 180이 되도록 합니다.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해서 선명한 화면이 나오도록 합니다. 화면은 비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줌 툴로 이미지 왼쪽 아래쪽을 확대한 후 타입 툴로 블록을 지정하여 01을 입력한 후 다시 한번 블록 지정하고 폰트는 보듬, 사이즈는 10포인트로 설정하고 지정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해서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항상 확인한 후 작업 폴더를 열고 01.intd와 01.jpg만 제출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td를 열고 프린트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캔트지의 한 가운데 붙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